오늘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불쌍한 사바세계 중생들을 살펴보려고 오시는 날에 우리 불자님도 범어사에 오신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지난 관음제일 때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 못했죠. 그거 오늘 해 드릴게. 예. 자, 그럼 이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걸 지난번에 했습니다.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스가모니 부처님 계신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스가모니 부처님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관세음보살은 이러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러이러한 실력이 있다. 이런 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게끔 해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서립대화라도 화불능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타는데 들어가더라도, 내가 불타는데 들어갔으면 내가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불이 우리가 불난데 뛰어들어갈 때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하죠. 관세음보살 기도한 사람은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불이 나를 태워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만일에 관세음보살 기도하신 분이 불에 들어갔는데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하면 나 기도한 영험 하나도 없습니다. 불 속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불이 나를 태워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만이 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라.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기도의 위실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한테 범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아주 몸집도 우람하고, 그리고 어디가 머리인지도 모르게 여기도 털이 이만큼 나가지고 있고, 거꾸로 쓰면 여기가 머리 같고, 바로 쓰면 여기가 머리 같고, 그런 사람 있죠? 응. 그 머리 구별 잘 못하듯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길 가는 사람이 마음으로 몸으로 움찔하는 거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움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겁을 내지 않는다. 나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아무리 우람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를 쳐다본다고 해도 나의 힘이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위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요. 지금 불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그러면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데 글자는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되는데 불난데 그 뛰어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있단 말이야.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의 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경을 볼 때 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내가 힘을 길러야 돼. 그래 힘을 기르는데 그 힘 중에서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천성 성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소각사. 소자는 밝은 빛이 찬란히 날 소자입니다. 그렇게 밝은 빛이 찬란히 나는 그 곳에 이런 스님이 있었다. 그러면 소자는 그런 뜻이고 각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달으면은 나에게는 찬란한 빛이 우주를 다 비추고 모든 중생들을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준다고 하는 뜻이 담긴 절 이름이 소각사라. 누가 내한테 묻기를 스님 소각사라 하는 거는 그 불난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면 소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자라는 것은 살아있을 소자 없어질 소자 예. 그러면 각자는 전부 다 물리칠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절 이름이 소각사. 우리가 이러는 게 아 저 쓰레기 소각해라 칼은 그 소각이 아니고 아 날일변에 불을 솟자입니다. 찬란히 빛날 솟자라. 그래 각자는 내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각자 깨달을 각자 소각사. 거기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큰 스님 법포하고 우리가 말하면 불명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제자 되기 위해서 계를 받을 때 받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예? 불명입니다. 그거는 부처님한테 받는 겁니다. 스님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준다고 해서 스님한테 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지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는 개첩에 이름을 써가지고 부처님 불단에 그 개첩을 다 갖다 놓습니다. 놓으면서 요번 제가 불자 중에 어떠어떠한 분은 이렇게 불면을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명이에요. 불명은 하나만 받으면 돼. 아 그런데 어떤 분은 내한테 와가지고 스님 내가 받은 불명이라고 생각하고 법명이 일곱 개나 됩니다. 이 카드라고. 아따 내보다 낫네. 근데 그는 법명이 아니고 불명인데 법명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법무사 기도 오는 분이야. 아, 법무사 오는 분은 아, 그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자다가 급히 나온다고 잠이 덜 깬 모양이라. 그런 분을 보고 뭐라 하는가 뭐 나이롱 신도라고 그래. 땡기면 늘어나고 노은 줄어들고 나이롱 옷이 그렇죠. 그거는 불명입니다. 불명을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불명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있다고 하는데 스님 그게 참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는 뭐고 또 참말은 뭐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인데 내 머리 깎고 처음 들어본다 이래서 머리 틀라고 가입니다. 우리는 머리 틀라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인연 맺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안 합니까? 그러니 머리 깎고 처음 들어본다 이거. 그 얘기는 머리 털라고 처음이라는 말을 듣는데 머리 깎고 처음인 게 어디 있습니까? 가걸래 지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다 이랬어. 우리는 머리 깎고 이릅니다. 말이 그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지만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 틀리는 겁니다. 우리 머리 털라고 우리 스님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머리 깎고 열어야 돼. 그래. 스님이 떼고부터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이 말이거든. 그게는 우리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이롱 신도야. 똑같아.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써야 돼. 그래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는 모자라게 하면 그 공부 아니잖아. 모자라게 공부하면은 아무리 어머니가 새벽에 와가지고 수능 시험 잘 치라고 기도해도 망구 허당이다. 모자라게 하면 안 돼.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명이고 법명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절을 만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도들 가르치고 하면서 스님이 된 대표적인 현재 스님이 있었는데 입적하셨죠. 한마음선원이라고 하는 세우신 비구니 스님 있죠. 큰 스님 시봉을 오래오래 가지고 눈에서도 눈 속에서도 큰 스님이 꾸준하면은 눈 속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인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하는 거 그거는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 스님 아는 신도 중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스님을 인사드리고 알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가 물었는데 스님이 그럼 내가 3일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마. 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불러가지고 너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대로 미국 가서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자꾸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 처사님이 보살님하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스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자 해가지고 절을 지어줘서 이룩된 것이 한마음선원의 단체입니다. 예.
그냥 시방하는 보살님이었어요. 보살님도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을 때는 내 마음을 밝혀가지고 남을 살펴보고 아,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구나 그걸 채워줘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만 생기고 다른 사람 안 생기는 줄 알면은 이것도 나이롱신도야. 스님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삐뚝하게 공부하면 안 생겨. 누구나 진짜 올바르게 수행하면은 다 생깁니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박수 칠 그 시점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안 된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누구나 다 된다. 나의 1250명의 제자들도 되고 또 제가 불자인 우바세도 되고 우바이도 다 된다. 그 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냥 오늘 관음제니까 아이고 보면서 가야지 해가 오면은 그것도 나이롱신도예요. 오늘 내가 가가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108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관음경을 내가 하면 오늘 독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죽기 전에는 나도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그 경지까지 올라갈 기다. 요렇게 꼭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인자는 정확하게 시점을 맞춰가 박수가 나오네. 우리 스님들도 그런 각오가 돼가지고 세상 다 좋은 거, 그거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물리치고 공부하고 수행 안 합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에게 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화현회가 오시는 날에 오시지, 지장보살님 오시는 날에 오시지, 약사부처님 한 날 오시지, 또 언제 오나? 초하루 날 또 오지. 또 보름 날 오지. 그럼 또 언제? 아 이거 놔두지 마. 그냥 언제든지 오더라도. 네. 이렇게 오는 내용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원호 극건선사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이제 입적했다, 열반했다, 이렇게 그럽니다. 고요한 경지로 돌아가셨다. 진리의 경지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입적했다 하고 열반했다고 하는 거기입니다. 그게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제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삼각지 노타리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 그거는 차중나이가 돌아간대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을 갖다가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 순수한 말로는 돌아갔다 하는데 입적했다. 고요한 경지로 돌아갔다. 어느 경지? 마음의 밝은 경지로. 열반했다.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인도말로 닐바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했다. 그래 하고 나면은 이 육신은 필요가 없거든. 육신은 부모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디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지만은 부모에게 돌려준다거나, 부모는 바로 내가 태어난 이 땅덩어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이에게 주는 보살계가 있는데 그 주는 보살계 거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하 육방입니다. 여섯 방향에 여섯 방향을 부모와 스승과 그리고 또 도반과 또 수행하는 수행자와 그걸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관장이 돼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라. 이 땅덩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비를 해. 그걸 이제 우리가 인도말로 다비라고 그래. 예. 한문으로는 화장이라고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꼬실러버린다 이라고 우리 저 밑에 다비장 있죠? 다비장에 그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연결식 끝나고 난 다음에 다비장을 안 갑니까? 다비장으로 가서 다비를 딱 하면 그냥 이제 그 거화회가 불 붙이고 이제 연불 끝날 때까지는 스님들이 다 신도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이제 바로 이제 권속들 상자들 이 사람들만 이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대 천막 치놓고 있거든요. 그래 밤에는 추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다 그때. 추우니까. 그 다비한 그 자리는 아니 그냥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뭡니까? 은사 스님 불 속에 이어 가지고 다비하면서 지는 춥다고 그 불 쬐고 있다. 그래 앞에 늘 쪼이고 있다가 보니까 앞이 이제 너무 좀 훈기가 오니까 뜨겁잖아. 그럼 뒤돌아 가지고 뒷짐 짓고 손 가지고 이래 가지고 손 가지고 이래만 이제 잡고 있다. 그래, 니는 춥다고 은사스님 불 속에 넣어놓고 은사스님 타는 그 불기운이 니가 추위를 막으려고 앞으로 돌아섰다가 뒤로 돌아섰다가 니가 상자가 맞나 뭐냐고 내가 이놈 묻혀서 그래 하냐고 내가 그래 물었기로 했어요. 예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살아 계실 때 예의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의나는 예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패를 갖다가 하나 써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또 선사스님 딱 써가지고 딱 위패를 꼽아 놓으면은 그 분의 인격적인 내용이 부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라든지 하든지 뭐 하든지 할 때 위패 딱 써놓고 우리가 절에서는 절 두 번 하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절 두 번 하는 거 이거는 유교에서 전해 내려온 겁니다. 아. 근데 불교에서는 아니에요. 절 두 번이 거기 아니고 절 세 번 해도 됩니다. 아. 불법성 삼보에 귀하라고. 그런데 대부분 다 방으로 들어갔어. 소각사에서. 소각사 그게 굉장히 넓어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보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수집하려고. 그 옛날에 넓은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그게 절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원어 극근 선사 다비엔 거기에 그대로 흙을 이래 모아놨습니다. 우리 같으면 왕릉같이 그래놨어요. 그래놓고 중국의 공안이 거기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보물로 인정을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상자들이 이제 이렇게 다 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불타는 거는 다 사그라지고, 복, 중앙에 거기에 불기운만 있거든. 그래 있는데 한밤중에 거기에서 광명이 솟아요. 빛이 나는 거라. 그러게 상자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 와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래 놓으면은 상, 중, 하 이래 나눈다 하면 상에서 중, 고 사이가 우리가 심장이 있는 데 아닙니까? 허리 밑으로는 여기는 이제 다리니까 이 부위에서 광명이 나는 거야. 그래서 또 절에 있는 큰 스님들 연락하고가 대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면서 이제 절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허칩니다. 그래 허치니까 심장이 거기서 벌렁벌렁 호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참으로 성인이다, 큰 스님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스님에게 내가 들었어.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좀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도서관을 데려가는데 그런 자료는 원호 극근 선사가 직접 선한 게 아니고 돌아가셨으니까 열반하셨으니까 후대인들이 그런 내용을 써갖고 도서관에 놔둔 거 그걸 이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쫙 읽어봐. 복사 좀 해가 내가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나 하긴 해. 그거는 안 된대요. 복사는. 그렇게 된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은 사리라요. 사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인데 그 사리를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유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골. 아. 유골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유골이 광명의 빛이 나는 것하고 그리고 빛이 나지 않고 흑색의 빛이 나는 거하고 두 가지인데 흑색의 빛이 나는 거는 그거는 살이라도 뭔가 하면 그냥 흑살이라고 그러고 그 살이라고 하는 말은 유골 요 말이에요. 우리 인도 말로 하기에 살이라. 빛이 나는 거 그거는 빛이 한 가지 빛이 아니고 다섯 가지 빛이 나는 거예요. 살이는 보는 방향 따라가 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색이 다섯 가지로 빛이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색살이라고 합니다. 그 오색살이는 진짜 살이라요. 그래 중국에서는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비를 해가지고 다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리를 채취를 합니다. 본래 사리를 채취한다고 하면은 그 유골은 다 모으는 겁니다. 빛나는 거 그것만 모으는 게 아니고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 절에서 인정받은 수행을 잘했다, 잘한다 하는 스님들만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셔가지고 대중스님이 생활하는 큰 방에 그 유골을 딱 방 한복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가요. 입정을 합니다. 그럼 입정을 하면 입정하는 힘이 그 사리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소가 두 마리 싸우려고 하면 딱 요래갖고 보고 있다가 한 마리 소가 상대방 속의 허점이 어딘고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빵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대해서 모르는데 소삼시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 가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소삼시키는 그게 가가지고 대장하지. 그래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 내가 그래 소도 사람보다 더 영리한에 가 있기네. 소가 얼마나 영리한데 자기 주인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스님들이 탁 둘러앉아가 정에 선정에 들어갑니다. 화두 들고 선정에 탁 들어가고 그걸 관합니다. 관하면은 그 육을 그것이 이제 진짜 오색 광명이 나는 살이 같으면은 거기에서 광명이 솟는데요. 내가 그거는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내가 큰 스님한테 물었어 그걸. 그 소각사 가가지고 물었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 광명이 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터져버린대요. 왜? 스님들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걸 관하는 힘에 의해가지고 가짜는 광명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것이 진신 오색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람살라 가가지고 다라라마하고 내가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전생에 누구였다고 하는 걸 다라라마 본인은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정에 들어간대요. 거기에서 말하는 정은 관법입니다. 그 관법이라고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관이라고 하고 관찰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도말로 하면 비파사나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방불교에서 들어왔나 비파사나 비파사나 하죠? 들어봤죠? 비파사나 하니까 이게 외국말로 뭐 혀를 꼬부리고 하니까 그게 벨기인 줄 아는데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은 관한다 관한다 관찰한다, 살핀다, 그 뜻이라요. 꼬부랑거리라고 무조건 희한한 기라고 알면 안 됩니다. 안 희한해. 우리가 말할 때는 관, 이렇게 관찰 이 뜻이고, 한문으로 하면 관할관 자고, 관찰했을 때는 관할관 살필 자자, 고래 씁니다. 그리고 저그나라 말로 하면 비파사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는 진짜로 좋은 기도합니다 그래. 무슨 기도하느냐 가기네 나무 호랭이 교환대요. 그 나무 호랭이 교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그래요. 그 각을래 내가 말을 바로 하면 안 되고 또 무슨 말 나오는지 실실 달아보는 거야. 아 그게 그래 좋아. 그럼 호랭이교 하자면 거 범교하지. 범이나 호랑이나. 그건 정확하게 해보라. 나무 호랭이교, 나무 호랭이교, 호랭이교 이 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가르게 남묘 호랭객교라요. 일본말 발음이 남묘 호랭객교라. 그게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 아, 하는 분이 있네, 바로. 입 벌리고, 훅 간다. 아이고, 입 안 벌리고 해야 내가 모르지. 이래 벌리고 하긴 알지, 알아먹지, 내가. 그걸 쪽발이 저거 말로 발음을 하니까, 우리는 기억년 다소리, 홀소리 해가지고, 조합해가 하니까 나는 간다 되지만은 저거는 가다까나 히다까나 피라까나 그걸 합쳐가지고 하니까 그 바람이 남묘호랭객교라.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한국에는 없는 기고 이게 최고교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어디서 돌았는데 가기는 일본에서 돌았다고 이라는 거라. 그러면 어디서 돌아온 거는 안 해. 그게 어느 나라 말인데 그러기는 일본 말이라고. 그럼 알기는 아는구나. 우리나라는 없대. 법화경 책을 딱 내가 이게 남묘 호랭객교의 책이다. 우리 묘법이 연하게 아닙니까? 묘법이 연하경을 일본 사람 저거 히라가나 가다카나로 발음하면 남묘 호랭객교야.
이기기는 외국말로 떼서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하기니 한국 사람 참 나이롱 신도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기가 찼디다. 그래서 그 소각사 그 자리에 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내 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야 돼. 공안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하기 때문에 낮에 이제 하고 저녁 공양하고 이제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보름 동안 그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무슨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료 수집해가지고 그래 왔 거야. 아. 그런데 그게 바로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왜 그 불 속에서 이 심장이 안 타고 그거 우리가 말하면 뭐 호흡이라고 할까 피보내는 역할이라 할까 이제 펌프질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이 있는 거 그걸 부처님께서 법문할 때 그걸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생법인. 본래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그것이다. 본래 그 자리다. 그러면 그걸 금강경에서 설명은 어떻게 하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세 문구입니다. 그것을 성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소각사에서는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법을 이어가지고 부처님 때부터 법을 이어가 왔는데 몇 대인가 싶어서 제가 거기에서 부처님부터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법 받은 순서를 해보니까 48대더라고. 부처님부터 48대. 오늘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내용을 중국 소각사. 그러면서 중국 소각사는 사천성, 성도에 있어. 혹시 청지순례 간다고 우리 불자님들이 가거든? 사천성에 가가지고 성도 쪽으로 간다면은 소각사 한번 칭견하자. 은호극근선사 그렇게 된 살이 그 탑 속에 있답니다. 그 안에. 예. 이렇게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난 내 주관이라. 그래서 학인들한테 와가 그 이야기 해주고 그런 내가 그때 행사 있을 때 갔거든. 네. 이것이 바로 불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내가 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안 탄다고 알고 불이 태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불 질러가지고 태워 죽일라고 하는데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안 타죽은 우리 한국 이야기 내가 한번 할게. 그럼 한국 이야기도 있느냐고 이래 물어봐야 돼. 한국에는 없습니까? 이래 물어야 돼. 우리 교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나하고 인연 맺읍시다. 돌아보지 말고. 아유 그래 믿습니다. 이제 됐다. 저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연결이 됐다. 고맙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은 보살님이세요. 아이고 두 분이 닮았다. 그래요. 부부는 닮아요.
닮아야 돼. 안 닮으면 안 돼.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줍시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는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이거는 동국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교수하기 전에는 착실한 비구성이었는데 집안에 대를 좀 이어돌라고 엄마도 꼬시려고 아버지도 꼬시려고 할머니도 꼬시려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만 이어주고 나면 네가 절에 가서 스님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그것만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 꼬시려니까 집에 장남이니까 할 수 없이 하룻밤 갔대. 그래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정식 교수가 돼가지고 그분이 연구하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소승불교 아함 방등 그 부분을 하는 거라. 특히 아함. 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참 학자였어요. 진짜 교수였어요. 우리 스님들을 만나면 꼭 합장하고 스님 대우합니다. 그럼 스님 된 걸 연수를 치면은 한참 우리보다 높죠. 그래도 아니다고 그래. 스님 앉으시라고 제가 삼배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었어. 그분이 바로 누가 막 이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큰 스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논문을 썼는데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특히 내가 이제 그분이 쓴 거 다 읽어보고 했는데 어디에 사명대사라고 해서 쓴 거 책 쓴 거 하고 서산대사라고 쓴 거 하고 그 두 개를 내가 다 다른 것도 읽었어요. 의상대사, 월요대사 하는 그것도 다 읽어봤는데 서산스님하고 사명스님하고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도사에 있는 진신사리 탑을 허물어가지고 거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저거들이 빼가 갔습니다. 그거 빼가 갈 때 그 작업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부가 돼가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 사리 그걸 갖다가 수습해가지고 가갈 때는 그 인부들 눈을 가리고 일을 시켰대요. 모르게끔. 그래 가갔으니까 서산 스님이 그 당시에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었는지니까 기백이 충천한 상자를 불렀어요. 누구? 사명대사를 불렀어요. 다른 상자들도 있는데 사명대사를 찍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너가 일본에 가서 통도사에 모셔놨던 부처님 진신사리를 회수받아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아리따운 순수 처녀들만 얼마나 많이 끌고 간지 모르니까 네가 가가지고 일본 처녀 100명의 인피를 벗겨가지고 우리한테 공출을 해라고 해가 그거 받아오느라 두 가지입니다. 그 서산 스님이 그 인피 벗겨오라고 했는가 그 진짠간 가짠지는 모르겠는데 통도사에 본래 있었대요. 가져온 것이. 얼마나 사명스님이, 서산스님이 화가 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은사스님이, 서산스님이 빨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들 뭐 줄라고 차고 댕긴 거 있죠? 삼지돈. 그 주머니 삼지 그 빨간색으로 만드는 그걸 하나 주면서 이걸 너가 꼭 보관하고 일본에 가서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수행한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어려운 사항이 네한테 닥치거든 이걸 열어보아라.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열지 말아라 해가지고 상자 사명스님한테 줬어. 그러긴 사명스님은 큰 책임을 가지고 갔어. 그 다음에 일본에 도착했다. 일본에 도착하니까 벌써 한국에서 사명대사가 사리 바다로 온다고 회수하러 온다고 하긴 해. 지 오면은 그냥 우리나라 오면 목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선으로 보내주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뭐 사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어쨌든 얼마만한 수행의 위실력이 있는지 신통력이 있는지 없으면 그냥 목 잘라가 보내려고 이제 그 생각뿐인 거라. 그러니까 마중 나온 것이 아니고 목 잘라가 죽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실력의 힘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배 타고 갔으니까 정박하는 한국까지 왔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숙소로 가는 거야. 숙소로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길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아. 맑은데 거기에 아주 투명한 유리를 이렇게 쫙 깔았대. 유리. 요사이와 중국이든지 어디 가면은 유리를 바다 위에 다리 나가 깔아갖고 밑에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또 거리로 지나가도록 다른 이제 그 일본 그 이제 거리에 뭐 이제 호위병이 되겠죠. 호위병들은 옆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복판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데 그 밑에 구덩이를 이렇게 길을 쭉 길게 팠는데 그 위에 아주 투명한 유리를 깔아가지고 놓고 이리로 지나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뱀 또 아주 독충 무서운 거 가시 그런 것만 그거 놔둔 거. 그래서 사명스님은 항상 참 우람했대요. 기백이지만 장군 기백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가져다닌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도 스님들이 염주 가져다니죠. 그리고 또 염주 말고 또 염주보다도 숫자가 작은 걸 요 손목에 끼어가 다니는 거 요걸 뭐라 합니까? 단주라고 그러죠. 요거는, 요거는 이제 108 염주 하긴 해. 108이 기니까 단주는 6개, 9개, 요렇게 끼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주라고 하는데 단주는 주로 우리가 말하면 향나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명스님은 장군 같은 그런 기백이었기 때문에 단주를 만들 때 쇠 덩어리 있죠. 쇠 덩어리. 그기에 우리가 기계 돌리면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 이제 그게 이제 굵은 거예요. 거기에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에 철사를 끼어 갖고 그걸 무기라 하나예요. 그러면서도 단주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지참하고 댕겼대. 그래서 그 스님의 그 유품이 있는 저 무안에 표총사도 내가 가가 스님 그때 단주가 거기 쇠가 맞는지 이제 그걸 확인 한번 해보려고 가 있긴 해. 그건 없어. 그리고 또 저쪽에 밀양 그, 단장면에 가면 표총사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도 그 단주는 그 나무 가지고 우리가 향나무가 만드는 거는 있는데 그 쇠 그거는 내가 못 봤어. 그 쇠를 이렇게 단주를 해가 갔는데 그 쇠를 하나만 딱 하더라도 한 차례 맞으면 가겠죠. 머리 맞으면은 머리가 깨지겠어요? 단주 쇳덩어리 그게 깨지겠어요? 머리가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여섯 개는 안에 그 감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백이 우람한 사명스님 그리고 또 장군의 기백을 가지고 키도 굉장히 컸대요. 그걸 손에서 빼가지고 유리 앞에 있는데 팍 던졌대요. 그래도 유리가 안 깨지고 그래서 아 지나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나갔대요. 그랬기니 일본의 무사들이 이야 진짜 기백이 대단하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 이래 겁을 먹는데 그런 게 아니었대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면은 자객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일본은 아예 사명스님 오면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거기에서 벌써 이겼어. 그래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가 자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세 가지 시험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기면은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당신이 이기지 못하면은 당신은 머리만 조선으로 돌아갈 줄 알아라. 딱 도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날 가는데 또 그 다음날은 숲이 이렇게 탁 있는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길 옆에 평풍이 쫙 있었대요. 그래 평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부 다 일본 사람들 저거는 그 한문 다 써놨을 거 아닙니까? 가면서 대충대충 평풍의 글자를 보고 갔대. 그래갖고 그날은 또 숙소에 가는데 숙소에서 거기에서 오늘 지나온 그 길의 옆에 평풍의 글이 무슨 뜻인지 내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러길래 숙소에 가가지고 잠이 오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기를 너가 너 혼자 너의 힘으로 너의 신통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는 내가 주는 빨간 삼지를 꼭 풀어보아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스승님이 미리 아시고 나한테 주신 것 아니가 하면서 그걸 풀어가지고 보니까 종이를 차게 이렇게 말아 접어가지고 난 걸 풀어가지고 보니까 한문이 쫙 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한문 쓰가 있는 그놈을 그날 밤에 그놈을 다 외웠대요. 외운 사명스님보다도 미리 아신 서산스님의 도력이 더 높다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대충 뭐 지나가고 아마 아, 그런 스님 있었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 나도 미쳤지 그지? 날라가 키운 엄마 아버지는 내보고 미쳤다 했어. 이래 좋은 세상 놔두고 뭐 때문에 그거 가가지고 시래기 국 먹고 보리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무조건 자식
자식인 아들이 스님 됐으니까 천도제를 내가 할 테니까 꼭 이 연불 소리 듣고 극락세계 가십시오 하고 했으니까 극락세계 가가지고 난 개설기라. 아이고 내가 참 아들 하나 잘났다. 개설 것 같아. 네. 나는 내가 그래 믿어. 내가 그래 카시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예. 네. 아 이야기할 건 있는데 지금 5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건. 아유 노전심 돌았으니까 이제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겠는데 안 일어나면 내가 밥을 못 얻어먹어. 그래 밤에 그 착 다 외우고 그랬어. 근데 그 병풍에 그 글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어림잡고 시험치러 가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에이고 감히 연필 한번 굴려가지고 요거 나오면 몇 번이다 요거 나오면 몇 번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딱 그러니까 연필이 2번이 딱 나오니까 2번 동그라미 치는데 렌즈 나오가 보니까 정답이 2번이야. 그렇듯이 그 다음날 딱 해가지고 무사들도 있고 이제 일본에도 전부 이제 스님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앉아가지고 이제는 못하겠지. 아무리 지가 천재라도 걸어가다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 하겠나. 의기양양하게 탁 앉아가지고 그런데 들어라 합시고 사명선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도록 다 외웠는데 우짤기야. 어른들 말 들으면은 6.25 때 B-29가 날아가면서 포탄을 탁 때리고 가면은 그 자리에는 인민군들이 다 죽었다 하잖아. 그렇듯이 내가 지금 하는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쌍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서 감복을 한 거야. 안 되겠다. 이제 세 번째는 죽이자. 해가지고 편안히 하루 저녁 잘 쉬고 저 세상 가거라 해가지고 집을 하나 짓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뭐가 지었나? 철판으로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철판으로 지은 바깥 부분에 나무 붙이고 안 부분에 나무 붙이고 단장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랐고 하면서 그러면 하루 저녁 그냥 은근하게 잘 먹고 취해가 자다가 난중에 불타 죽으라고 상도 차려놓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 됐는데 온 사방에서 따뜻한 불기운이 뭐 땀이 나가 못 잘 정도로 그래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항상 스님은 다니실 때 붓글을 잘 쓰셨대. 항상 붓을 가댕이니까 바로 종이를 내가지고 붓에다가 얼음빙자를 썼답니다. 얼음빙자 물숫자에다가 점친 거 있죠. 물숫자 물숫자 해가지고 위에 점 하나 찍은 거 있죠. 파리가 똥 산 거 말고 그 얼음딩자를 6장을 써가지고 사방 방 사방에 벽에 하나씩 붙이고 방바닥에 하나 붙이고 천장에 하나 붙이고 이래서 아까제 제가 보살게 하는데 육방리라고 했죠. 붙이고 선정에 들어간 거야. 얼음딩자의 선정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아침에 노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시체 다 말랐고 곽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하는데 사명스님이 거기에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스님을, 손님을 이렇게 천대하느냐? 너희들은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문을 열고 그래 나오면서 하면 나오는데 수염이 있었는데 수염에 고드름이 붙었고 눈썹에 여기 고드름이 붙어가 나오면서 내가 어젯밤에 얼어 죽을 뻔했다. 너희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나를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얼어 죽을 뻔했다. 이래가지고 삼행스님이 세 가지 다 승리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일본에서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회수해가지고 보고 처녀의 임피 백장을 받아가 왔다 하는 내용으로 이종익 박사가 쓴 책에 있습니다. 얼음 빙자락과 하는 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집중되면은 아들, 딸이 지금 수능시험을 치는데 수능시험의 문제가 어머니가 진짜로 일심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수능의 시험 문제가 어머니 눈에 보일 수가 있다 요 말입니다. 그래 되는 것이 서산스님, 은사스님이 어떻게 평풍에 이 글자가 쓰일 줄 알고 했겠습니까? 선정해서 봤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심으로 정진하고 기도했을 때 얼음 빙자 하는 글자 여섯 장 그것이 큰 힘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집중력 자체가 그 집을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도 불기운이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 나무만 타버리고 사명스님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두 들고 참선할 때 선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 없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